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갑자기 이 무성과학에 대해서 놀라셨죠? 예, 아마 오늘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담당하시는 강사님이 아마 착각했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아, 나도 급히 연락받고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무슨 무성과학 1, 2하고 3, 4는 뭐 이제 조정을 해봐야 되는 게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려는지 나는 생각에는 이제 원래 무성과학 3, 4시간에 그 날짜에 해야 나는 편리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일단 하랍니다. 그래서 그거 따로 고시가 될 예정이고 오늘하고 다음 주는 무성과학을 하는데 오늘 강의 자료는 뭐 작년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다음 주 것은 중간에 뭔가 내가 좀 뭐 수정한 거 있을 거예요. 뭐 크게 변한 건 없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자, 먼저 무성공학 해야 되니까 전파 해야 되고 그럼 맥스웰의 방정식 하겠습니다. 전류는 전하의 이동이죠. 전기를 띄고 있는 뭐가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기체 같으면 자유전자가 또 고체 내에서도 가장 바깥 궤도를 돌고 있는 자유전자가 좌우가 궤도를 이탈해서 이동을 해야 전류가 흐르는데 그런 전류를 우리는 도체 내에서 흐르는 전류를 도전류, 전도전류가 되겠죠. 이 맥스웰 방정식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도전류라는 말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제 맥스웰이 맨 처음 만든 말이 이 변유전류라는 용어를 처음 만들어냈습니다. 맥스웰이 변유전류를 만들어냈는데 변유전류는 이 유전체에서 흐르는 전류. 유전체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입니다. 절연체죠. 그러면 공기라든가 대표적인 게 공기인데 이런 유전체에서 전류가 흐르려면은 그것은 자유전자의 이동으로는 불가능하죠, 설명이. 그래서 자유전자의 이동이 아니고 뭐냐. 분극작용에 의해서,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원자 구조에서 보면, 원자 핵이 있고, 양리원이 있고, 양자가 있고, 갑자기 연구원 오랜만에 오니까는 버벅거리지. 자유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바깥에서 봤을 때 이게 중화되어 가지고 중성으로 보이죠. 그런데 이게 가장 대표적인 콘덴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을 인가하면 이 안에는 균등 전계가 형성되고 전계가 어디에서나 똑같으니까 그때 전계의 색이 E는 당연히 D분의 V죠. D는 간격입니다. D는 간격. 그래서 전기가 생기고 이 전기 내에 이 원자가 있으면은 이 원자가 마이너스 전기는 플러스로 양자는 마이너스 쪽으로 힘을 받을 거고 그러면 이러한 이 원자가 이와 같이 궤도가 틀어지는 모양으로 될 거다. 그래서 이런 모양을 극이 이렇게 나누어졌으니까 영어로는 dipole. 번역에서 쌍극장. 다이폴은 뭐 반파장 다이폴만 있는 게 아니라 크기 두 개 있으면 다 바이폴이니까요. 요와 같이 되는 현상. 그런 현상이 전류를 흐르는 것이다. 이것이 변위 전류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충전 전류가 있죠. 시간에 따라서. 충전 아주 과도 현상이 순간적이지만 쫙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있는 원자들이 이와 같은 정렬을 쫙 정렬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럼 만약에 여기에다 교류를 인가하면 어쩔 거냐. 요 모양으로 됐다가 요 모양에서 요 모양으로 모양이 바뀌겠죠. 계속. 그렇게 해서 흐르는 전류를 변위전류라고 하고 그런 변위전류에 대해서도 그 전까지의 도전류에 적용했던 암페어의 주의적 본능 법칙이나 파라데이 전자유도 법칙 이런 것들을 다 적용할 것이라고 맥스웰이 상상을 해서 방정식을 만들어서 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맥스웰의 방정식이고
그런 맥스웰의 방정식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 결론적으로 다음에 나오는 거가 되겠습니다. 우선 변이전류, 조전류 설명했고 전기와 자기 관계를 나타내는 방정식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로테이션이나 컬은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 써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컬 H는 J 플러스 라운드 D와 라운드 T가 될 거고 도저히 이것이 없이 컬 H는 J다. 요건 도전류에 관한 법칙이죠. 컬 H는 라운드 D바 라운드 T, 요게 변이전류. 그러니까 요 수식은 도전류에 관한 것, 변이전류에 관한 것이 같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유공간에서는 도전류가 안 흐르지요. 물론 도전류를 흐르게 만들 수는 있을 거지만, 그래서 도전류가 없으니까 J가 제로가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만 남을 것이다. 그래서 curl H는 라운드 D바 라운드 T고 D가 전속 밀도니까 D는 Epsilon 0 곱하기 2가 될 것이고 그것의 미분이니까 이때 2가 뭐냐면 이 2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전에 얘기했듯이 기사점에서 이 간격이 주어지고 전압 D를 정연파로 주어지고 계산을 하는 문제가 나온 일이 있어요. 그런 정도. 그러니까 그런 개념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의 결론은 뭐냐? 전계가 시간적으로 변할 때, 이거 전계입니다. 전계가 시간적으로 변할 때 그 주위에 자계의 회전이 생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파라데이 전자 유도 법칙에 의해서 보니까 역시 컬 E가 마이너스 라운드 B와 라운드 T가 되는데 이때는 자속인데 자속의 변화인데 마이너스 부호가 붙었다. 요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역기전력 원래 코일 인덕터에서 자속의 변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방해하는 방향. 그래서 그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계의 회전이 생긴다. 두 개를 그 다음에 나머지가 보조방정식에 다이버전스 D는 로 요것은 어떤 전하 플러스 Q 쿨롬 전하가 있으면 그 전하에서 전속이 쫙 발산이 생긴다는 뜻이고 그 대신에 자속은 다이버전스 발산이 제로다. 이 얘기를 무슨 얘기라고 그랬냐면 그 의미가 전하는 플러스 Q 쿨롬이나 마이너스 Q 쿨롬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있는데 자계는 반드시 짝을 이룬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얘기했듯이 NS극 막대 자석이 있으면 탁 자르면 이쪽이 NU극 이쪽 S극이 독립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탁 자르면 NS를 두 개를 자석으로 나뉘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석은 N에서 출발한 자석이 반드시 S로 들어가지 저 공간으로 발산되는 게 없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정리하면 curl E는 마이너스 라운드 B와 라운드 T 이런 식으로 되고 여기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까 자석의 변화는 전계의 변화는 자계를 발생시키고 자계의 변화는 전계를 발생시킨다. 요 용어가 이제 맥스웰의 방정식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왜 전자파라는 것이 생기는가 그걸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맥스웰의 방정식을 세워서 그 결론이 어떤 식으로든지 전계를 변화시키든지 자계를 변화시키든지 전계를 변화시키면 다이폴에서는 반파장 다이폴 안테나가 있다면 송신기가 이렇게 연결되면 고주파 전류에 의해서 전계의 변화가 생기고 그 전계의 변화는 다시 자계의 변화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그 자계의 변화는 다시 전계는 자계를 변화시켜서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나간다. 이것이 전자파의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동방정식은 시간적으로 변하는 전자파가 어떤 매질을 통과할 때 만족해야 하는 방정식으로서 맥스웰의 방정식으로부터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curl E는 마이너스 라운드 B바 라운드 T이고 curl H는 라운드 D바 라운드 T였는데 요 두 번째 수식에서
등식이니까 좌우 양변에 같은 것을 곱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curl h, 아니 curl을 여기다 curl, 여기다 curl을 양변에다가 곱해줬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래 놓고 보니까 요거 좌변만 이렇게 보면 curl curl h는 gradient divergence h 마이너스 더블화 자성 h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요것을 이렇게 쓰는 이유는 벡터 공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설명이 필요 없고 벡터 공식에서 이렇게 쓰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다이버전스 h가 0이었어요. 그러니까 요것이 0이니까 요 항이 0이고 그러면 마이너스 요것만 남죠. 그래서 요것만 썼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다가도 컬을 곱했습니다. 그랬더니 컬을 곱은 거 컬을 곱해가지고 수식을 정리를 하니까 요게 나왔는데 요거 마이너스 요거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길이는 없애고 결론은 요거 이꼴 요거가 되겠죠. 그게 요 수식이죠. 요렇게 근데 요 수식에서 만족하지 않고 V는 루트 이필론 제로 뮤 제로 분의 1이라고 놓고 보니까 V자승 분의 1 요렇게 쓸 수가 있었고 요렇게 놓고 보니까 이것이 무슨 뜻이냐 전파의 속도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자파의 속도를 유도할 수가 있죠. 자유공간에서요. 그 다음에 이제 포인팅의 정리입니다. 저 몇 전에 어떤 분이 포인팅의 정리하고 포인팅 벡터하고 자꾸 헷갈립니다. 그랬는데 결론은 뭐냐면 지금 나온 대로 요 다음과 같이 쓰면 이 전체는 포인팅이 정리고 요 다음에 나온 벡터 P 요것은 포인팅 벡터예요. 이게 포인팅 정리에 의해서 포인팅 벡터를 도출하는 것이죠. 자 요건 뭐냐면 전자파라고 하는 것이 에너지의 이동이다. 그러니까 주파수가 낮은 쪽에서는 그냥 단순한 전자파는 신호 전송으로 생각했지만 마이크로파대로 갈수록 뭐예요? 에너지 전송으로 본단 말이에요. 전부. 그러니까 전력 밀도 생각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에너지의 전송이 된 것. 그 에너지의 전송 결론은 뭐가 나와요? 나중에 무선 전력 전송의 전자파에 의한 무선 전력 전송이 거기에서부터 나온 거고요. 그래서 에너지의 전송을 한번 구해보는 거죠. 그 포인팅 벡터 P는 포인팅 벡터는 단위 시간당 1초 동안에 단위 면적 1평방미터를 통과하는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저 에어컨에서 전파가 샥 나가면 여기다가 직각 방향으로 가로 1m, 세로 1m 망을 치고 1초 동안에 샥 지나가는 에너지를 구했는데 그것이 포인팅 벡터다. 그러니까. 그래서 에너지 양을 구해보려니까 그럼 우선 발생한 에너지 그 크기를 우선 구해야죠. 그래서 나온 것이 단위 제작당 1입방미터죠. 1입방미터당 에너지, 전기에 축적되는 에너지와 자기에 축적되는 에너지를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자파는 전기 에너지와 자기 에너지가 가잖아요. 이게 전기 에너지를 먼저 구하고 자기 에너지를 구해가지고 더해야 전체 에너지가 나오죠. 그래서 이 전체 에너지가 어떻게? 광속으로 샥 지나가는데 그때 1입방미터를 지나가는 에너지가 얼마냐? 그게 포인팅 벡터 P고요. 그래서 원래 콘덴서, 그러니까 우리가 수동 소자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RLC죠. 그 RLC 소자의 특징이 뭐냐면 R는 저항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소자입니다. 주르 법칙에 의해서 이게 모든 저항의 전류가 흐르면 반드시 열이 발생해서 열 에너지,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어요. 그것이 저항이에요. 우리가 이제 작은 전력은 느끼지를 않아서 그렇죠. 그 대신에 L 콘덴서하고 인덕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것은 에너지 저장 소자예요. 그러니까 캐패시터는 콘덴서는 전압을 인가하면 조금 전에서 봤지 뭐가 생겨요? 균등 전계가 생겨요. 그 전계가 생겼다는 것은 그 전계 내에 지금 에너지를 축적한다는 뜻입니다. 저장한다는 뜻이죠. 그 대신 L은 뭐냐 하면 L은 전류가 아까는 전압을 인가했죠.
이번에는 L은 전류가 흘러야 돼요. 전류가 흐르면 그 주위에 뭐가 생겨요? 자계가 생겨요. 그 자계 내에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이 인덕터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는 성질이 어때요? 모든 성질이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발진기의 기본 원리를 설명해 보면 이런 거라고요. 이 제일 기본 원리인데요. 아이고. 요렇게 되면 전류가 쫙 흐르겠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이 걸리죠. 그럼 여기 뭐가 생겨요? 충전이 돼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여기다가 탁 스위치를 제껴요. 그럼 손실이 없으면 여기에 있는 에너지가 참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가요. 이게 성질이 반대니까. 절반만 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가요. 그럼 완전히 갓 놈이 다 가면 이번에는 여기 있던 에너지가 다시 전부 일로 와요. 의조원 형제. 형님 먼저 아오 먼저. 다 갔다, 다 왔다, 다 갔다, 다 왔다 해요. 그럼 여기에는 지인동이 생기죠. 이와 같이. 이게 발진기예요. 제일 기본 원리. 그런데 문제는 요 L이나 요 선회가 뭐가 생겨요? 반드시. 손실이 생기지. 그러니까 요 진동이 어떤 모양이냐면 감쇄 진동이 되지. 그래서 이런 감쇄 진동을 요만큼 에너지를 어때요? 보충해주면 이와 같은 지속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을 반드시 저장, 그 보충해주는 증폭 소자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능동 소자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것을 마이너스 R로 부성저항 소자요. 낮은주파수에서는 터널 다이오드, 마이크로파에서는 건 다이오드나 임팩트 다이오드, 이런 것들이 마이너스 R로 소자예요. 이 마이너스 R로를 여기다가 딱 붙여놓으면 이 마이너스 R로가 이걸 보충을 하니까 발진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 발진기의 원리입니다. 마이크로파 발진기도 그거예요. 이게 마이크로파 발진기도 그 캐비티 공동요. 캐비티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요 마이너스 R로 소자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진동이 일어나요. 그럼 거기서 도파관 창으로 에너지를 뽑아가면 되는 겁니다. 어머니 얘기가 나왔는데 다시 기본 원리를 이해하면은 뭐 수학에서 뭔 회사인가 그러잖아요. 원리를 이해하는데 원리를 알면 편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요게 이제 콘덴서에 축적된 에너지예요. 그 다음에 요것은 L에 축적된 에너지 두 개를 더해야죠. 둘에를 더해야지 이것이 두 개 더해진 에너지가 어떻게 해요? 속도 V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동하는 거. 그래서 만들어진 거지. 여기서 속도 V로 이동을 하면은 집어넣었더니 P가 125분의 2 자승이 나왔습니다. 이때 125가 뭐냐? 그 전에도 나왔지만 바로 이 앞에 어디가 나왔냐? 예, 요거요. Z는 h분의 2 요건데 그것이 바로 그건데 125가 자유공간 특성 임피던스 우리가 저항은 뭐냐면 어떤 소자에다 전압을 인가하면 전류가 흐르는데 그때 전압과 전류가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죠. 거기에서 얻어진 것이 저항이잖아요. 그러듯이 전파에서도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전계가 생기면 자계가 생긴다고 그랬는데 지멋대로 생기는 게 아니고 전계가 생기면 자계가 생길 때 그 사이에 어떤 비례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계분 H를 전계를 비율을 따졌어요. 그게 바로 자유공간 특성 임피던스고 그것이 얼마예요? 120파이 옴이 되는 거고 이것은 약 377옴이 되는 거고 이것이 자유공간 특성 임피던스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임피던스는 임피던스인데 도전류에서가 아니고 여기에서는 자계분의 전계값 이것이 자유공간의 특성입니다.
전기 같으면 전압분의 절 위로 걸로 해야 될 것이야. 오무법칙으로 할 것이. 그런 뜻입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그거 가지고, 그래 놓고 128분의 2 자성이 딱 놓고 봤는데, 그것이 단위가 뭐냐면, watt per 제곱미터. 1평방미터당 몇 와트 하는 것이 됐죠. 그 용어를 다시 설명해 보면, 1평방미터당 한 게 밀도지요. 무슨 밀도? 전력의 밀도지요. 그러니까 이게 전력 밀도예요. 포인팅 벡터로 구해놓고 봤더니 그것이 전력 밀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력 밀도를 영어로는 PFD, Power Flux, Power Flux Density, Power Flux. 그러니까 그 놈을 그대로 번역하니까 전력 속 밀도. 그러니까 전력 밀도와 전력 속 밀도가 같은데 결국. 안테나에서는 그냥 전력 밀도 그러는데 법에 보면 그걸 그대로 번역을 해서 전력 속 밀도라고 나와요. 전력 속 밀도. 속이란 것이 이것이 속 다발 이런 뜻이니까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포인트 맥터 P는 바로 전력 밀도다. 전기 강도와 전력 밀도의 관계식이 되겠죠. 전기 강도를 알면 전력 밀도를 구해라. 요 수식으로 포인트 벡터 P로 구하는 것입니다. 포인트 벡터 P의 크기는 단위 면적당 전력을 나타낸다. 자, 이번에는 무선 전력 전송이 됩니다. 무선 전력 전송. 무선 전력 전송은 말하자면 사람들이 자꾸 게을러져요. 세탁기도 옛날 수동 반자동에서 자동, 자동차도 스틱에서 오토로 무엇이든지 자동을 원하지요. 다이얼 돌리는 것도 귀찮은 게 지가 알아서 찾아가라고 그러고 뭐. 난 아주 없지만은 공기 크리나도 사람 모션 따라서 움직인다고 했었고 자꾸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선이 없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전선을 없애는데 마지막이 뭐냐? 전력선이 없어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력선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자. 그것이 뭐예요? 여기 뭐 코드 프리 세상 뭐 이렇게 나오죠.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주파수 간섭 문제, 소형화 전상 효율 극대화 등 제도적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 무선으로 전력을 전송하려고 보니까 과거에 딱 두 가지밖에 없었죠. 옛날부터 누구든지 전기를 헌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요. 요거죠. 유도결합 방식이요. 유도결합 방식. 변압기 원리에 의해서 변압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트랜스포머는 변압기는 1차 코일에서 만들어진 자속이 2차 코일과 자속 쇠교수라고 그러죠. 자속 2차 코일과 자속이 완전히 누설 없이 그래야 손실이 제일 적죠. 그리고 완전한 밀결합. 그래서 1차 코일과 2차 코일 사이에 있는 이게 뭐예요? 1차 코일과 2차 코일 사이에 만들어지는 것이 자속.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상호 인덕턴스 M가 있죠. 상호 인덕턴스 M 값에 의해서 1차 코일에서 만들어진 자속이 2차 코일로 딱 얼마나 가는가 해서 얻어진 것이 상호 인덕턴스 M이고 이 M을 결정하는 것이 하나 있죠. K. 결합계수. 마이크로파 결합계수 요거도 다르니까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고 여기서도 K라는 게 있어요. 결합계수. 그러니까 1차 코일에서 만들어진 자속이 2차 코일까지 완전 무결하게 쇠교되면 K가 1. 그러니까 M이 최대. 하나도 끊기지 않아. 쇠교되지 않으면 K가 0.
그러니까 어떤 때는 2차측에 전압이 만 6이 될 필요가 있으면 K가 1에 가까운 것이 좋을 거고, 시스템을 구성했는데 예를 들어서 오디오 앰프 같은 거에서 앞에 있는 트랜스포머가 있고 입력 트랜스가 있고 출력 트랜스가 있는데 이것이 저절로 결합하는 수가 있어요. 그럼 발진하지요. 전원 트랜스 꺼두고 이렇게 되면 어때요? 험! 전력 험나요. 그러니까 옛날 보면 이제 전원 트랜스포머는 이게 씌워놨고 그 코어에 설치되는 위치가 혹시 다른 트랜스포머가 있으면 그거도 절대 쇄교가 안 되도록 배치하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1차 코일과 2차 코일이 잘 쇄교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거 늘 얘기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제일 많이 쓰는 거 내가 많이 쓰는 거 전동 칫솔이에요. 전동 칫솔을 왜? 물다니까 전기 담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선 전력 전송을 하면 제일 좋으니까 갖다 딱 꽂아 놓으면 이때 그러면 220볼트 60헬스를 그냥 쓸 거냐? 안 쓰죠. 왜요? 그대로 쓰면 훨씬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맨날 했던 수식,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서 수식, I1, 1차 코일의 전류를 I1, 2차 코일의 전압을 E2라고 한다면, 대략식이 J 오메가 MI1, 이런 수식을 알아두면 편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차 코일로에 나타나는 전압의 E2는 1차 코일, 하고 상호 인덕턴스 M이에요. 그러니까 M은 커야 좋겠죠. M이 크려면 어떻게? 결합계수가 커야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요 오메가입니다. 2파이 F죠. 60Hz를 사용하면 전체적으로 가미수가 많아져야 되고 등치가 커져야 되고 그러니까 소형화를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주파수를 높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60Hz를 쓰지 않고 정류해서 발진기를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설계하신다면 주파수를 높여가지고 높은 주파수를 가지고 만들어서 그놈 수신해서 정류해서 DC로 해서 모터 돌리면 그게 전동 칫솔이 되겠죠. 이게 소형화에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자기공명방식이죠. 자기공명방식. 자기공명방식, 요 그림을 생각해야 됩니다. 늘 얘기했지만 또 역시 공명, 레소난스, 공명이니까 공진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직렬, 그전에 늘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직렬공진, 병렬공진을 여기서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공진은 그게 아니고 1차 코일에서 만들어진 것이 송신부 코일, 코일이 있는데 그 코일에 공진 주파수가 따로 있다 그런 얘기. 이게 LC에 의한 LC 직렬 공진의 병렬 공진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송신 안테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것이 다음에 수신 쪽으로 가는데 이때 이때보다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것이 확 퍼지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몰아가는 성질이 있어서 그래서 터널링 효과고요. 그래서 좋은 점은 가깝게 안 해도 된다는 점하고 꼭 1대, 이건 1대1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1대다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카페 테이블에다가 이걸 갖다 놓으면 여러 사람이 통신이 가능하다. 이것이 자기 공명 방식.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무선 전력 수송성이 시험에도 나오고 그렇고 아직도 계속. 그러니까 이제 이건 유행을 타요. 어쩌다 보면 이제 그 사회적 이슈가 있으면 이제 나올 거고. 다른 과목 문제도 그렇지만. 그 다음에 이제 전형적으로 있는 것이 복사 방식. 복사 방식이 뭐냐면 바로 전자파를 이용하는 방식. 조금 전에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파는 에너지의 이동이니까 그것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복사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이제 어떤 때는 떴다가 죽었다가 이게 지금 그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좋은 점은 장거리를 할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는데 문제는 그게 그 근방에 인체나 뭔 장애물이 있으면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한참 생길 때는 초창기에 요 얘기가 많이 나왔을 때 1980년대에는 요거에 대해서 제일 유행한 게 뭐였냐면 우주 발전입니다. 정지 위성에다가 태양전지를 쫙 펼쳐갖고 거기서 마이크로 파라를 만들어서 지상으로 쏘면 지상에서 파라볼 안테나로 그 수신해가지고 그럼 거기에 쓴 게 뭐예요? 바로 렉텐하고 공원음을 이제 60Hz 뭐 220V로 해가지고 가정으로 배달한다. 그게 가장 오래된 개념이고 전기공학과에서는 이제 전력전자공학 마지막 챕터에서나 주로 쓰던 것들입니다. 근데 그 밖에는 이제 마이크로 파이디나 RFID 이런 데서 이제 쓰던 것인데 두 가지를 저가 비교를 해내는데 제일 문제는 여기 아까 우주 태양광 발전이 그런 뜻입니다. 고출력이고 다 좋다. 근데 문제는 효율,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전자파 환경 이런 게 제일 문제가 되겠죠. 표준화 동향에 보면 2011년에 이제 뭐 이런 게 있었고 WPC라는 용어를 알아둬야 되겠죠. 와이어리스 파워 컨소시움 해가지고 무선전력위원회 이런 거 있고 거기서 규격을 만들었다 그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해야 보충한 것이 자기장 센서 방식에서 대전력. 그러니까 휴대폰 충전에 관심이 많아질 때는 조금 전에 자기유도 방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휴대폰 충전은 어떤 거냐 지금 두 가지로 나가고 있으니까요. 그 삼성은 우리나라도 이제 양쪽에 다 가입을 돼 있고 그 대신에 요것은 이제 대출력 전기 자동차 얘기입니다. 자기장 센서 방식은 전기 자동차 무선 충전 기술이 가장 대표적이다. 자기유도 방식하고 자기혁명 방식 이런 게 있겠습니다. 구미시에서 한 것 있고 카이스트에서 하는 거 있죠. 카이스트 군에 있는 전기자동차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중전력 분야는 가전, 서비스 로봇, 전기자전거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국립전파연구원에서 규격되는 거였습니다. 카이스트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 자기공진 형상화 기술 해서 뉴스에 많이 나왔던 것들이죠. 온라인 전기자동차 무선전력전송 개념 원리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버스가 정류장에 와서 쉬는 동안에 정차해 있는 동안에 충전을 하고 그 다음 출발하고 그런 모양을 그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만들어 놓은 것 중에 한 거 아까 얘기했던 그 전에 나왔던 것이 무선 충전기 핸드폰 충전기니까 WPC에서 나온 거 충전패드 1차 코일에 전류를 흘려 자기장을 발생하여 스마트폰에 내장된 코일에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면 전류가 흘러서 충전되는 방식인데 이쪽이 충전패드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따로 송신부가 따로 있죠. 여기 보면 6.78MHz를 쓰고 있어요. 아까 내가 설명했던 거를 J5MM-I1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에 있는 패드가 이런 식으로 수신해가지고 정류해서 DC-DC 콘버터를 거쳐서 핸드폰으로 공급되는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제적인 규격이 있는데 그것이 C라고 그랬어요. 이 C는 기의 치를 중국식으로 읽은 거죠. 치. 모양은 이런 겁니다. 4cm 이내에서 전기 유도 무선 충전되는 인터페이스 표준. 이 치는 4cm 이내입니다. 간격이. 4cm 이내에서 전기 유도를 하는 무선 충전 규격을
같이 그런다. 치는 전자장치강 글로벌 호환성을 지닌다. 그래서 치 규격을 적용한 무선 충전기가 내장된 그런 뭐 차량이나 핸드폰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하여튼 요 뭐 여저러게 해놨으니까 요약해서 쓰실 수 있도록 노트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규어 자기유도 방식하고 자기 공진 방식. 자기 공진 방식이 무지하게 발달할 것 같은데 아직 요즘 지층거리고 있어요. 몇 년 동안. 그러지만 하여튼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다가 해놓은 건 뭐냐면 그 요거 2017년 2월 14일에 그 애플이 여기에 가입했으니까 큰 회사가 가입하면 또 관심이 많아질 수도 있고 뭐 그래서 이거 참고로 해놨고요. 그 다음에 요것이 이제 뭐 주제나 뭐 때문에 내가 여기서 생각했었는데 이 에너지 하베스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무선 충전뿐만 아니고 요즘 뭐 쓰레기 대란 뭐 이런 것 때문에도 문제가 있고 그러는데 모든 에너지를 재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건 뭐냐면 기지국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우리 핸드폰 하는 것 말고 기지국에서 나온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통신용이 아니라 이거 일단 쏜 것은 공간으로 다 흩어져서 없어지니까 그거 주워 모아가지고 그러면 아주 전력은 작죠. 그 작은 전력이라도 하여튼 모아서 버리지 않고 쓰자. 그런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기지국에서 나온 거 적으면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온놈을 해가지고 아주 적은 전력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뭐 관계 있는 예를 들어서 3월 인터넷 같은 거에서 제일 문제가 뭐예요? 장기간 충전하지 않고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다가 어디인가 용으로는 그런 것을 응용할 수도 있죠. 저 산꼭대기에 있는 뭐 어떤 장치가 있는데 그 가끔 써야 한다.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원격으로 텔레미터링을 한다든가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렌스 법칙은 저기에 나와 있는 것 같지? 요겁니다. 그것도 원리는 뭐냐면 프레밍의 왼손 법칙과 오른손 법칙. 프레밍의 왼손 법칙은 뭐예요? 자기의 뇌에 속도 부위를 갖고 있는 어떤 물체가 지나갔을 때 선이 자속과 세계했을 때 에너지의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는가 하는 것이 프레밍의 왼손 법칙이죠. 전류의 방향, 자극의 방향, 힘의 방향, 모터 원리 같죠. 프레밍의 왼손 법칙. 마찬가지로 자극의 뇌에 예를 들어서 NS로 설명하면 재미없는데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전자가 이렇게 속도 V로 이동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요와 같이 표시가 됐다. 요거 뭐예요? 자속할 때 여기가 N고 특판 뒤가 S기계라는 뜻이죠. 자, 전자가 속도 V로 이동하면 전류의 방향 어떤 거예요? 전자 이동 방향 반대죠.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은 요거예요. 그럼 왼손 프레밍 왼손 법칙에서 요게 전류의 방향이니까 화살표를 이렇게 해야겠죠. 일단 자개가 요건 앞에서 뒤로 가니까 어때요? 요렇게 해야 되죠. 그럼 요 이 전자는 어떻다는 뜻이에요? 요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프레밍의 왼손 법칙에서 요 방향으로 힘을 받. 그럼 원래 속도 V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요 방향으로 힘을 받으면 전 실제 운동 방향은 요 방향으로 가겠죠. 그런데 요때 이제 여기가 있고 여기가 플러스 요걸 끌어당기는 선 앞을 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속도 V가 점점 빨라져요. 일정한 게 아니고 한순간에는 이렇게 그릴 수 있지만 얘 일정한 속도로 간다고 전압을
고압을 걸어주면 요것은 점점 빨라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것은 어떤 모양이에요? 요렇게 돌아요. 그런 모양입니다. 로렌스 법칙은 좌에 대해 속도 부위를 갖는 전자가 들어오면 무슨 운동을 하냐? 원운동을 한다. 그것이 로렌스의 법칙입니다. 전하 Q가 속도 부위로 평등 좌에 뭐예요? 이 연구좌석 같은 겁니다. 그런데로 수직으로 입사하면 운동 방향과 직각인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요겁니다. 직각인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등속 원운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요 로렌스 법칙을 이용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 마이크로파드에서 사용하는 마그네트론이라고 그랬어요. 로렌스 법칙을 이용해서 설명하려면 마그네트론 우리말로는 자전관 그럽니다만 이것은 마이크로웨이브용입니다. 마이크로파드에서 발진관입니다. 마그네트론이 아주 흔하게 있죠. 어디에 있어요? 전자레인지 속에요. 전자레인지 속에는 2.45GHz 마그네트론이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연구좌석이 들었어요. 마그네트론에는 밖이나 또는 내부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옛날에 강력한 연구좌석이 없던 시절에는요. 그 마그네트론 망가진 거에서 연구좌석만 띄어내서 팔아도 내가 해군 시절에 군대 가봤더니 다른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해군에서 그런 거 갖고 전작과 회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전사들은 팔아먹을 거 없는데 전자사들은 그래도 마그네트론 망가진 놈 연구좌석이라도 그 당시 그걸 그러면 도대체 저걸 어디다 갖다 쓰는 거 했더니 예를 들어서 벨트가 있는데 콘베이어 벨트로 뭐가 지나갈 때 강력한 연구좌석이 있으면 금속성 물질을 골라낼 수 있잖아요. 옛날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마그네트론이 바로 요 원리입니다. 음극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양극이 이렇게 있어서 고압을 이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걸어주면 여기 나온 전자가 요걸 그리고 좌에는 이렇게 걸어주고요. 그럼 요 전자가 요렇게 적당한 값으로 맞춰주면 이렇게 돌아요. 이게 제일 마그네트론의 기본 원리 A형 진동이라는 거. 근데 실제 마그네트론 요 효율이 낮으니까 요 옆에다가 이제 그 공동 공전기를 붙인 것이 쓰이는데 제일 기본 원리는 요거 로렌스 법칙이에요. 그 밖에도 뭐가 있냐면 브라운관에서 옛날 브라운관 텔레비전에서 이 휘는 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브라운관 텔레비전에서 뒤에 요크 코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너무 오는대로 오래 가면 재미없으니까 편파는 이번 시험에 1교시 시험에 넣었었죠. 편파는 이번 시험에 편파가 이제 무슨 편파란 것이 뭐고 설명하면 되는데 이 편파가 전파의 성질을 가리킬 때 뭐 전파의 속도, 전파는 횡파다 이런 거 가리키는데 그 중에서 제일 심각하게 꼭 알아야 되는 것은 편파성이에요. 다른 건 뭐 별것이 없죠, 실제는. 그럼 전파의 편파성은 뭐예요? 직교성입니다. 직교. 요즘 공부하시다 보니까 직교하면 맨날 생각나는 것이 OFDM만 생각날 거라고 내가 맨날 얘기하죠. 근데 직교는 OFDM만이 아니라 두 가지 성분이 성질이 반대라고 하면 그렇고. 간섭을 이렇게 해야지 아주 독립적인 거. 이거 직교예요, 다. 그런데 전파에서의 직교성이 바로 편파성입니다. 전파에서는 편파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직교편파 그런다고 그랬죠. 이 편파성 때문에 이 통신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또 직교편파를 이용하면 같은 주파수를 두 번 쓸 수 있고 이게 중요하다고 해. 그래서 그 얘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파는 직선편파, 원편파 타원 편파 같은 것이 있다 이런 거 설명하는 거고 직선 편파
그래서 여기 지금 직교편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직선편파는 아까 얘기한 대로 벡터 E가 이렇게 된 거. 그러니까 이렇게만 진동하는 거였고, 이렇게만 진동하면 직선편파고, 1주기에 1회전하면 원편파죠. 1주기에 1회전하니까. 그러니까 요런 벡터하고 요런 벡터가 있다면 요 벡터와 요 벡터는 완전히 직교성이 있죠. 그러니까 직교편파예요. 그러니까 주파수를 직교성을 활용을 하려면 어째 하겠어요? 요것하고 요것하고를 써야죠. 요것하고 요것도 직교하기는 하지만 실제 활용이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어때요? 요런 것 아니면 요런 것 두 개를 쓰면 되니까 요게 뭐예요? 수직편파가 되는 거고 요것은 수평편파가 되고 수직편파와 수평편파는 직교편파다. 그러니까 두 번 사용할 수 있다. 그래 대신에 요런 편파들이 직교편파를 이용하게 되는 위에서는 고정통신에서는 활용하기가 좋은데 이동통신에서는 환경에서는 활용이 불편하지요. 그래서 직교편파는 그런 데 쓴다. 그 다음에 이제 1주기에 1회전하는 원편파가 있는데 이것은 오른쪽으로 도는 라이트 핸드 서큘러 폴라리티가 있고 이렇게 왼쪽으로 도는 레프트 핸드 서큘러 폴라리티가 있다. 좌선 우선 원편파와 좌선 원편파가 서로 직교성이 있다. 그런데 이런 편파, 직선 편파나 원편파가 전파 과정에서 부작용으로 편파면이 흔들리죠. 어떻게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타원 편파가 되는 거예요. 그 타원 편파가 됐다는 얘기는 수직 편파를 보냈는데 타원 편파가 됐다. 그 말은 수직 편파 성분이 줄어들고 수평 성분이 커졌다. 에너지 보존이니까 요것이 줄어든 만큼 요것이 커지죠. 요것이 조금 줄었으면 요거 조금 생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직 성분이 줄어들고 수평 성분이 생기면 그게 어때요? 수평편파 통신에 방해를 주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직교편파 식별로가 필요하다. 직교편파 식별도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XPD. 물론 이것은 다른 말로는 교차편파라고도 그래요. 직교편파, 교차편파. 영어로 cross에서 X자입니다. 크리스마스의 크로스. cross polarization discrimination. 그래서 교차편파 식별도. 그래서 서로 섞이면 그것을 수신측에서 걸러내버리는 거죠. 이런 것이 교차편파 식별도. 그 직교성에 대해서 좀 더 보충 설명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번에는 전자파가 수신되는 원리, 물론 이것은 전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한번 써본 거니까 이것은 이제 참고로 하시라고. 똑같은 문제가 나올 리는 없잖아요. 여기에서 요 문제가 나왔다고 나보고 문제 모범 답안 해서 확 제출을 하고 이메일이 왔길래 딱 써보니까 난감하네 그러더라고. 별로 쓸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만들어야 할 거 아니야. 25점을 채워야죠. 그래서 맥스웰의 방정식 얘기도 하고 예를 들자면 기본 원리는 딱 한 가지니까 나머지를 보충해서 자반지를 이런 식으로 메꾸면 되겠다. 그런 얘기를 위해서 일부러 이 얘기는 하는 겁니다. 요건 문제가 단독 나올 리는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맥스웰의 방정식에서 전파가 뭔가 이런 거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헬스다이폴에서 전파가 나가는 얘기, 포인팅 벡터 얘기, 그런 얘기하고 맥스웰의 방정식에서 나오는 전자계가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중에서 방사전자계가 현재 우리 무선통신에 쓰이는 거다. 그런 얘기고. 물론 유도전자계에 쓰이는 게 뭐예요? 아까 했던 RFID라든가 우리 이런 데 쓰는 거고. 그래서 반반.
그래서 실제 전파하고 수신되는 원리는 요거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다른 학원에서 모범 답안을 내가 봤더니 요렇게 안 했던데 내가 그것을 읽어보니까 그건 잘못된 답안이고. 그러니까 편파성이 왜 있는가도 생각해보면 요런 뜻이에요. 이 수직 편파를 봅시다. 요게 수직, 요게 이게 뭐예요? 전기의 변화죠. 그러면 요렇게 자하계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안테나를, 수신 안테나를 요렇게 놓으면 어떻게 되냐? 자하계의, 아까 내가 자속 쇄교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끊어진다. 교차 직각으로 이렇게 그래야 전압이 유기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렇게 수평으로 놓으면 자하계가 요 모양이니까 쇄교가 안 돼요. 근데 요렇게 놓으면 어때요? 전계가 있으면 자하계가 이렇게 있으니까 직각으로 잘 끊어지잖아요. 그것이 바로 요 수식이죠. 요 수식을 말로 설명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 파라데이 전자 유도 법칙에 따라서 수신 전압 E는 마이너스 d파이 dt가 된다. 그래서 전압이 수신된다. 그 다음에 나온 얘기한 게 뭐냐면, 자, 그럼 수신기다 요거 연결하면 어쩌겠냐. 늘 얘기했듯이 수신기에다 연결하면 안테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했냐면, 요 아래는 안테나가 있습니다. 요 안테나를 다른 말로 고쳐 부르면 무슨 뜻이냐면, 전압이, 전파가 요렇게 오면, 안테나에는 반드시 이 전압이 수신이 되죠? 그 전압이 수신되는 것이 얼마냐면, 부위는 전계공도 곱하기 실의 길이만큼의 수신전압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바로 전원이라고요. 그래서 아주 내가 자주 또 그릴 텐데 이제 생각나실 거예요. 기본반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라디오를 그렸다면, 이렇게 했다면 요것의 등가효로는 뭐라고 그랬냐면, 자, 요것이 V는 전경도 E 곱하기 H 전원이고, 요것이 내부저항이에요. 모든 소스는 내부저항이 반드시 있으니까. 요 내부저항이 바로 뭐예요? 수신 안테나의 방사저항 값이죠. RR. 그 다음 수신기를 이렇게 만들고 보면 반드시 모든 시스템에 입력 임피던스 있고 출력 임피던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력 임피던스가 ROI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생긴 전압이 이제 이렇게 전류를 흘려서 여기에 유기된 전력, 그 전력이 수신기 입력 전력이 되는 거예요. 수신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수신된 전력이 수신기로 가장 많이 공급되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요? 임피던스 정합이 돼야 되죠. 맨날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음 주에 돼야 할 거. 임피던스 정합이 되어야 어때요? 최대 전력 전송이 되니까요. 그럼 임피던스 정합은 뭐예요? ROR equal ROI가 되겠죠. 그랬을 때 요 양단에 공급되는 P maximum, 그게 뭐냐? 바로 요거예요. 수신 최대 유효 전력 P죠. 수신 최대 유효. 수신 최대 유효 전력은 얼마냐? P maximum은 R분의 2분제 V, 2분제 V지. 그러니까 전기 강도 곱하기 HE의 가로 자승 한 거예요. 수신전압 V가, 그러니까 부하전력의 P의 PL 맥시멈은 R분의 V 자승인데, 요 V가 요거니까 그걸 집어넣고 자승하니까 뭐예요? 2분제. 그러니까 2에 자승하니까 뭐예요? 4가 되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4R분의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것이 이제 어떤 상태냐면, 다시 안테나가, 수신 안테나가 있는데 그때 수신되는 전압 V는 전계강도 곱하기 안테나, 수신 안테나의 실의 길이고, 그 다음에 최대 전력 전송을 하기 위해서는
수신기의 입력 임피던스 RY하고 RR을 맞춰주고, 근데 요거 못 맞추니까 요걸 변화시켜줘야죠. 맞춰주고. 그러면 그때에 공급되는 최대 전력이 공급될 거고, 그 공급되는 전력이 저거 수신 최대 유효 전력이라는 용어로 안테나에서 많이 쓰는 용어고. 그러면 완전 임피던스 정합이 돼서 최대 전력 전송 조건이 만족했을 때 얼마냐? 여기에 만들어진 전력의 50%만 공급이 되죠? 그러면 나머지 50%는 어디서 없어져요? 내부저항에서 없어지죠. 그럼 안테나에서 내부저항에서 없어진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없어진다는 뜻. 그럼 여기에서 없어진다는 뜻은 안테나에서 재방사된다. 야기 안테나 때 내가 늘 그 얘기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신 안테나가 이렇게 해서 임피던스 정합이 잘 됐다고 하면은 전파가 오면 수신 전압 V는 전기강도 E 곱하기 HE만큼 전압이 만들어지고, 그 전압이 전압이 있으면 뭔데요? 뭐 전류가 흐르죠. 그 안테나에 전류가 흐른다고요. 그 중에 50%는 수신기로 가고 나머지 50%는 안테나의 전류가 지가 흐르니까, 도체에 전류가 흐르면 그 주위에 전기가 생기고, 전기가 생기면 뭐예요? 전파가 나가죠. 이상적인 경우에 50%는 수신기로 공급이 되고 나머지 50%는 안테나에서 재방사된다. 그 재방사되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 야기 안테나의 반사기고 도박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역 정리, 안테나에는 가역 정리가 성립하니까, 안테나의 특성 같은 것을 설명할 때, 측정할 때, 말하자면, 지향통 측성이라든가 이륙 측정이라든가 이 모든 것은 안테나를 송신용으로 놓고 측정하나, 수신용으로 놓고 측정하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 얘기. 여러분들 전부 다 같다. 송신으로 썼을 때는. 잠깐 쉬겠습니다.